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제가 테슬라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것들 보면 좀 어지러우실 거예요. 막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뭐다 영어로 돼 있고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리기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리해서 보는 김에 여러분들도 꼭 보셔야 될 것만 딱 포인트만 제가 찍어서 한글로 편안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테슬라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가 한7% 정도 빠졌거든요, 전체. 그래서 이런 고통을 좀 함께 하자. 이익을 함께 하자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에 아주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테슬라 23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약 32조 원, 23.9빌리언 달러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게 지금 예상 대비 실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예상과 실적이 비슷하게 나왔다, 매출액은.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보통 EPS라고 말해요. EPS가 0.72불에서 0.66불. 그러니까 예상을 0.72불 했는데 0.66불 나오니까 이거 뭐야? 영업이익률이 이 EPS만 봐도 딱알수 있죠.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졌겠네라고 딱알수 있죠.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신 분들은. 그래서 영업이익률 보면 전분기에 9.6%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 7.6%로 많이 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영업이익률 때문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7.6%대까지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년 동기 있죠. 그러니까 2022년 3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7.2%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보다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그 악재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조금 테슬라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 편향이 돼 있다. 이런 거꼭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3분기 실적과 관련한 테슬라의 악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회사들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지금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파이낸셜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 금리, 돈을 빌리는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든가 다른 전기차 업체에서는 뭐예요? 너네들이 그런 금융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대신에 그만큼 가격을 깎아줄게. 우리 거 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모델 Y하고 모델 3등 주요 모델, 모델 Y가 가장 인기 기종이죠. 주요 모델들 가격을 자꾸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특히나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안 나오니까 어쨌든 주가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7%가 빠지면서 이미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라고 까불까불하던 그입 나불나불하던 전문가들 확 그냥 뭘 반영돼 이씨 반영돼 뭘 반영돼 이씨 급락하는구만 이씨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테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선택하고 좋다고 장기 투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쨌든 긍정 편향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팩트 위주 대신에 막 너무 크다 했잖아. 막 꿈과 희망 이런 건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3분기에 발표된 것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만한 것들. 첫 번째 뭐냐면 강력한 경쟁자 루시드. 요 오일머니가 지금 투자되고 있죠. 여기 지금 주요 주주들이 빵빵합니다. 돈이.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지속적인 영업 적자로 추가 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사실상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확연하게 이런 기업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떨어지니까 다른 데는 그냥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테슬라 단독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호재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 트럭. 이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픽업 트럭 시장을 선점해야지만 돈을 법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GM이 지금 막그 F150 전기차 출시하려다가 망하고 막다 여기저기서 막 뭐가 잘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폐 위기에서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뺏어 올수 있는 건 테슬라의 지금 사이버 트럭이다라고 강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아유 기다리신 분들 말라 죽을 뻔했죠. 드디어 11월 달부터 딜리버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도가 시작이 된답니다. 딜리버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엄청난 호재다. 단 이제 아직까지 생산량이 많진 않기 때문에 4분기에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1분기부터는 2분기 이때부터는 조금 많이 실적이 반영되면서 요런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아무래도 GM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그걸 뺏어와야 되니까 지금 아직 판매가나 이런 게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판가를 좀 높게 설정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어떤 시장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가가 나오면 그런 판가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얼마나 테슬라가 챙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좋지 않죠. 왜냐면 가격을 높게 해서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없던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거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요 공장 능력의 생산 캐파가 지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3분기 현재 기준으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세 곳이 최소 이전 분기 대비 30만 대 이상 생산 캐파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분기에는 이것들이 더 향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 하는 생산 캐파가 계속적으로 증대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민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글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다 알아들 수 있게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투자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공부하는 김에 물론 전개하는 데 시간과 정성이 들지만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리바이벌 함으로써 저도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일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